운전석은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좌석도 차 크기에 비하면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 실내가 넓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가죽은 미국 대중차들 그렇듯 조금 뻣뻣하고 탄탄한 질감이고 시승차에는 동반속도 전동 조절 기능이 있었습니다. 앞도 트림은 검은색 한 가지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은근 수납 공간에 신경을 썼습니다. 팔걸이 앞쪽에는 작은 스마트폰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이 커서 이 부분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 수납 공간은 폭이 좁아서 큰 물건을 넣기엔 좀 불편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화면 크기가 8인치여서 요즘 차치고는 작은 편이고 공조장치는 전형적인 쉐보레 스타일입니다. 아래에는 USB 포트와 12V 소켓, 바닥에 무선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 옆에 있는 컵홀더는 중간 정도 크기입니다. 센터 콘솔 옆에는 태블릿이나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옆으로 넓고 깊이는 그다지 깊은 편은 아닙니다. 2열 좌석은 모든 모델이 좌우가 분리된 캡틴 체어입니다. 앞좌석과의 거리는 꽤 넉넉한 편이고 좌석 크기 자체도 큰 편입니다. 몸을 기대기에는 좋지만 쿠션이 조금 탄탄하고 굴곡이 없어서 상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뒤 도어 트림도 구성은 앞쪽과 비슷해서 수납 공간 개수를 늘렸습니다. 2열 좌석용 컵홀더는 도어 트림에 배치했고요. 도어 트림에 스피커가 없어서 아래쪽 수납 공간 크기는 앞 도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센터 콘솔 뒤에는 공조장치와 전원 소켓이 있고요. 2열 좌석 옆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좌석 전체가 앞으로 슬라이딩 됩니다. 도어가 크기 때문에 3열 좌석에 드나들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제법 큽니다. 3열 좌석은 형식적으로는 3인승 구성이어서 너비가 상당히 넓습니다. 바닥도 낮고 평평해서 동급 다른 차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불편합니다. 3열 좌석용 에어컨은 천장에 공기 배출구가 있고 차체 측면 필러가 두터워서 시야는 썩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 좌석 안전벨트는 쓸 때만 꺼내 쓰는 수납식이고요. 등받이도 꽤 긴 편이어서 간이용 좌석이라는 느낌이 덜하고요. 양옆으로 컵홀더와 수납공간, USB 전원 포트가 하나씩 한 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신 헤드레스트는 두 개밖에 없어서 3인승이지만 사실상 2인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는 편하지만 쿠션이 얇고 밋밋해서 오래 앉아 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트렁크 해치는 전동식이고 터치식 스위치를 써도 되지만 프리미어 이상 모델에는 핸즈프리 오픈 기능이 들어갑니다. 3열 좌석을 펼친 상태에서도 백팩 대여섯 개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4명의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달리는 그런 시승 코스로 잡혀 있습니다. 한 명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운전 느낌을 이렇게 뭐 깊숙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고요. 간단하게 느낌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전반적인 감각이 부드럽고 편안한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감각도 상당히 부드럽고 승차감도 상당히 야들야들합니다. 위아래 움직임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움직임에 모난 부분이 꽤 없이 부드럽게 요철을 처리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에는 지금 남자 어른 5명이 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짐도 실어 놓은 상태여서 무게가 계속 가볍지 않은 편인데요. V6 3600cc 가솔린 엔진 314마력 주고 출력을 내는 엔진은 상당히 부드럽게 힘을 붙이고 넉넉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잘 달려줍니다. 9단 자동 변속기 변속이 상당히 매끄러운 편이고요. 변속 속도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조금만 깊게 밟으면은 바로 아랫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적당한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을 때 급가속을 위해서 좀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면은 아무래도 다단 변속기 특성상 여러 단을 밑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 내려가는 와중에도 변속이 거친 느낌은 들지 않고요. 자연호흡기 엔진이면서도 비교적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 조금만 깊게 밟아줘도 충분히 가속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이 좀 야들야들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약간 좀 대륙적인 그런 특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은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뒤쪽에 짐도 실려 있고 사람도 타고 있고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 눌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앞쪽의 움직임보다는 뒤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 충격에 바로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여진을 주면서 부드럽게 풀어내는 위아래 움직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승차감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감각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은 좋은데요. 스티어링 휠 가운데 부분에서 약간 좀 무디게 반응하는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차의 덩치를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비교적 적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내 거주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위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일정 수준 이하에서 머물어서 일반적인 고속도로 주행 속도 영역에서는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쾌적한 편이네요. 스티어링 휠 크기는 차의 덩치에 비하면은 비교적 지름이 작은 편이고요. 림 굵기는 아주 굵지도 아주 가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이는 계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 엔진 회전계, 그리고 수온계와 연료계가 모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아래쪽에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쉐보레의 다른 모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인데요. 차 크기에 비하면은 물론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약간 좀 계기가 작게 느껴지는 그런 거를 그런 느낌을 피할 수는 없네요. 아까 주행 중에 잠깐 살펴봤는데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경우에는 스티어링이 차로 가까이 가면은 개입을 하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거슬리지 않게 매끄럽게 개입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네요. 끝! 고장도로긴 하지만은 길이 아주 험하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륜구도 도로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 치고는 스티어링을 좀 회전이 많이 되는 그런 설정이라서 급한 코너를 돌 때에는 손을 좀 바쁘게 돌리게 됩니다. 서스펜
엔진선 위아래 움직임이 크지 않으면서도 움직임이 부드럽기 때문에 거친 노면에서도 그다지 몸에 느껴지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드로 전환을 해봤습니다. 앞바퀴 굴림 기간에 IWP 때문에 앞바퀴 접지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동력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죠. 비교적 무난한 뒷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을 하면 가속이 많이 더뎌지죠. 밑단으로 변속기를 미리 변속을 해서 저속 출발을 가능하게 하고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줄여주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SUV지만은 지상고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달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정도의 뒷포장도로 정도는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바퀴 굴림 기반의 AWD 차 그리고 지상고가 높지 않은 차들 경우에는 특히나 프론트 오버행이 길기 때문에 접근각이 좁아서 본격 오프로드 주행은 어렵습니다. 타이트한 부분에서 스티어링을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스타트 어시스트 오르막에서 브레이크 잡아줬다가 엑셀러레이터 밟으면 떠주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휠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은 없고요. 이런 점을 봐도 승용형 SU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델, 모든 특임에 AW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잘한 유철이 있는 곳을 달리고 있는데도 승차감은 상당히 편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에 맞춰서 만들어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길을 달릴 때 조금 더 자극적인 진동이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페버스는 그에 비하면은 차가 이 정도 부드러운 편이어서 이 정도 오프로드, 이 정도 포장길을 달릴 때에는 더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오프로드 구간이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포장 도로에서는 페버스를 몰고 다녀도 편안한 승차감으로 여유있게 달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